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국대장공주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낱말이보다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가 흔히 노국공주라고도 얘기하죠. 자, 고려의 이제 공민왕의 비가 노국공주입니다. 노국대장공주라고도 하고 노국공주라고도 한다. 도대체 이게 노국대장공주가 무슨 말일까?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 저도 예전부터 좀 궁금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공주라는 게 있습니다. 장공주. 여기는 대장공주. 그러면 이제 또 공주라는 말이 나오겠죠. 공주가 나오면 또 옹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막 고구려, 신라, 백제 또는 뭐 고려, 조선이 있었지만 많은 이렇게 왕후들이 있었죠. 왕후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비 노국대장공주는 뭐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친근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막 그런 왕비 중에 한 사람이다. 특히 몽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네, 조선 그때 고려 사람이 아니었다. 자 고려의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고려 왕의 계통도다. 고려 태조 왕건이다.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34대 왕 공양왕까지 이제 가는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고종, 고려 고종이 있습니다. 1213년에서 1259년 이때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오죠. 결국은 몽고와의 항쟁을 거칩니다. 고종의 아들이 원종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원종이 24대고 25대부터는 이제 무슨 충렬왕이다, 충성왕이다 하는 충자를 붙이는 이제 왕들이 생기죠. 이 다 몽고의 말하자면 복속이 되어서 몽고에서 임명을 받고 하는 자 그런 이제 왕들이 되겠죠. 그런 왕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왕이다. 공양왕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려의 몽고의 어떤 간섭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은 전부 이렇게 몽고의 왕녀라고 할까요? 공주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충목왕과 충정왕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몽고의 공주들이 고려로 시집 온 사람은 몇 명이 되냐면 다섯 명이 됩니다. 그렇죠? 다섯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칭하는 이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노국대장공주라든지 이런 게 있다.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의 비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름이 이제 왜 그런 이름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렬왕은 여기 보면 제국대장공주가 있습니다. 충순왕은 개국대장공주다. 충수왕은 복국장공주다. 대장이 아니고 장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조국장공주다. 충혜왕은 이제 그냥 공주다. 등령공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내서 노국대장공주다. 네.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하죠. 다른 분들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충무왕과 충정왕은 결혼하기 전에 죽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이름들이 생겼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주란 말부터 살펴보죠. 공주는 왕후가 낳은 임금의 딸이다. 우리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서 황제나 천자의 기준은 아니라 뭐 우리 쪽에서는 정실 왕후가 나온 것은 임금의 딸이 공주라고 한다. 자, 그런데 원래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천자의 딸, 그렇죠? 천자의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삼공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게 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공이라 하죠. 중국은 이제 또 직제가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이 삼공이 중매를 썼기 때문에 공주라고 한다. 천자의 딸이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정성, 세 정성이 중매를 써서 혼사를 주관했다. 그래서 이 공자를 따서 공이 주관을 했다 해서 공주다 이렇게 됩니다. 옹주는 뭐냐? 우리도 이제 고려나 조선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옹주란 말은 고려시대에는 내명부나 외명부, 내명부는 이제 궁 안에 있는 어떤 여관들을 얘기하고 외명부는 이제 왕실의 여인들이 궁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데 그때 내리던 봉작인데 충순왕 때 앞에 나온 충순왕 때 궁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궁주를 옹주로 고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후궁에게서 난 딸을 옹주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조선 중기 이전에는 세자빈이 아닌 임금의 며느리를 일러서도 옹주라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주, 옹주 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왕후가 낳은 딸은 공주고 후궁에게서 난 딸은 옹주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주는 삼공이 중매를 쓰고 혼사를 주관했다면 옹주는 왜 그러냐? 옹이 주관을 했다. 옹이 혼사를 주관했다. 여기에서 옹이라는 것은 제후입니다. 제후. 천자가 있고 중국 기준으로 보면 천자가 있고 아래에 제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후의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그 아버지 제후 왕이 직접 주관을 했다. 그 왕을 이제 옹이라고 이런다는 것이죠. 옹. 옹은 할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아버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후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제후가 직접 주관했으므로 옹이 주관했다 해서 옹주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궁주라고도 나왔는데 궁주라는 것은 고려 때 비빈, 비와 빈이죠. 비변의 일컫던 명칭이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봤지만 중선왕 때 이걸 이제 옹주로 바꿨다. 그리고 고려 때 왕녀의 한 칭호이기도 하다. 네. 조선 때에는 처음에는 비빈 왕녀의 칭호의 이름을 썼는데 예. 세종 10년에는 빈, 귀인 등의 이라는 칭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비빈이나 왕녀를 궁주라고 했는데 세종 임금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귀빈 이렇게 쓰고 궁주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궁주는 익숙한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대장공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공주가 있다. 대장공주는 천자의 고모다. 천자의 고모. 천자가 있는데 천자의 아버지의 여동생인데 아마 여형제가 고모가 되겠죠. 천자의 고모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장공주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공주는 이제 임금의 누이나 누이 동생이다. 임금의 여형제가 되겠죠. 여기서 임금은 천자보다는 한 아래 제후가 되겠죠. 제후의 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공주 이름이 붙고 어떤 사람은 대장공주 이름이 붙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렬왕 때는 제국 대장공주였다. 그러면 뭔가 천자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제국 대장공주라는 사람은 세조 몽고의 원나라의 유명한 사람이죠.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제 5대 황제가 쿠빌라이인데 쿠빌라이의 딸이다. 네. 그리고 중순왕의 이제 비는 개국 대장공주다. 이 사람은 이제 쿠빌라이의 증손녀. 증손녀뻘이 된다. 네. 여기는 딸이고 이제 증손녀뻘이 되는데 6대 황제의 누이가 된다. 앞에서 누이는 황제의 누이는 이제 대장공주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충수왕 때는 이제 대장이 아니라 장공주입니다. 복국 장공주. 복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조국 장공주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쿠빌라이, 충수왕은 이제 비가 둘입니다. 물론 이 비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 고려의 여인들로 한 또 후궁이나 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고와 관련된 사람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충수왕은 몽고에서 온 시집 온 사람이 두 명이었다. 네, 한 사람이 먼저 죽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복국 장공주는 쿠빌라이의 다섯 번째 아들의 딸이다. 그리고 조국 장공주는 또 순종의 원나라 순종의 손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혜왕은 보면 이 밑에 이제 또 왕이 있습니다만 이제 결혼하지 못했죠. 충혜왕은 덕령공주라는 사람이다. 장공주도 아니고 대장공주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쿠빌라이의 증손자다. 쿠빌라이하고 막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나라의 그 왕실과 관련되니까요. 그리고 공민왕의 이제 비가 노국대장공주다. 예. 이 노국대장공주는 여기에 조국대장공주와 이렇게 고모와 조카 사이다. 예. 조국 장공주가 노국 대장공주의 고모다. 노국 대장공주는 조국 장공주의 조카가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대장공주라는 게 있다. 그리고 장공주라는 게 있다. 그리고 공주가 있다. 그러면 앞에 붙은 제국이다, 개국이다 뭐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옛날에 공자님의 4대 나라가 노나라죠. 이것은 이렇게 받은 자기 봉토로 받은 나라다. 노국 노나라를 봉토로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제 나라를 받았다. 제 나라를 받았다. 막 그렇게 해서 노국이다. 제국이다. 막 이렇게 나라 붙고 그리고 그 신분이 대장이냐 그냥 장이냐 공주냐 이렇게 다르다. 좀 복잡해지죠. 자, 오늘 노국 대장 공주. 예. 국민왕의 귀다. 노국. 그리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대장 공주가 세 명이더라. 대장 공주가. 네. 그리고 장 공주가 두 명이더라. 그냥 공주가 한 명이더라.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명이 다섯 명의 고려의 왕에게 시집을 왔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왜 대장이냐?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렇죠? 생소하지만은 그런 뭐 신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대장 공주, 장 공주, 공주가 있더라. 그런 것은 막 그냥 가볍게 하면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